날이 많다. 예. 연수실의 김정일이가 죽었다고 하는데, 예. 미국이나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? 모르고 있었어요. 아마 우리 국정원에서는 알았을 것 같아요. 언제 알았느냐, 않고 시간대로 잘 모르겠는데, 제 느낌으로는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. 예, 우리 국정원이 제일 잘, 북한은 우리 국정원이 제일 잘 알아요. 미국 CIA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 국정원에 정보를 얻어갑니다. 저는 우리 국정원이 알았다고 봐요. 예, 근데 뭐 통신이나 이런 감청을 통해서도 알았을 것이고, 몇 가지 그 예고하는 걸, 이런 절차를 보고, 뭐 12시라든지 이렇게 시간 맞추는 걸 보고 알았을 것이고. 과로 열차, 무슨 전지 지도를 하다가 열차에서는 과로로, 육체적인 과로로 죽었다, 이렇게 나와 있는데, 뇌졸중으로서 여러 가지 죽을 병은 다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, 타살은 아니겠죠. 타살은 아니면은, 그동안 뇌졸중을 가지고 심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까? 그렇다고 심장 찢는 수술을 한 건 아니고, 심장 안 좋았죠. 또, 뭐, 건강이 나쁜 건 술은 요새 안 했지만, 몸이 그렇게 부대하고, 뭐, 이렇게 됐으니까. 사실은, 김정일이가 2008년 이후에는, 2008년에 비교적 정확하게 우리가 정보기관에서 판단했어요. 많이 살아야 오래 산다.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, 8년, 9년, 한 3, 4년? 4년 좀 살았거든요. 거의 상당히 정확한 건강에 대한 우리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사이에 무슨 장례 절차나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요? 원래 공산 세계에서는 사망을 바로 발표하지 않죠. 조금 시간을 두고 발표하고, 뭐 장례위원장 명단 등 이런 게 앞으로 나올 겁니다. 아마 후계체제 문제에 대해서도 장례위원회 그 명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잘 이렇게 지켜보면은 뭔가 나오겠죠. 자, 그러면 오늘은 예. 그 2년 전부터 MC대학을 힘이 없으니까 조직화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2년 전부터 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액션 취하는 게 없지. 그것도 내년의 과제로 넘겨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좋은 구호를 적어가지고 우리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걸 모아가지고 내년에 한번 발표를 하고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사이에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연초에 저한테 보내주시고 뭐 팩스도 있으니까 우리 그 팩스나 이메일 이걸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서로 못 뵙게 되겠는데 그때 서로 연락할 수단이 이메일, 팩스, 전화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많이 활용해 주시고 아무쪼록 연말 연시에 좋은 일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2월 달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. 1년 동안 감사합니다.